은둔 작가던데 혼자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카드라 그런지 좋게 해석을 할 때도 많아요. 많은 분들이 타로를 몰라도 알고 계시는 운명의 수레바퀴. 그래가지고 음악이 있는 게 무섭죠. 악마. 식으로 돼 있어요. 다른 카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아, 다음에는 짜잔, 미드나잇 시티 타로. 이건 뉴욕 시티 좋아해요. 영감을 주는 그런 그림들도 좋아하지만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이것도 뭔가 뭐 후원을 받는다던가 뭐 성과급을 받는다던가 어쨌든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라는 카드의 뜻인데 이제 이게 이 카드에서는 이렇게 기타 치는 사람 그래 어느 정도의 수익은 벌 수 있어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딱 볼 때 해석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도시의 모습이 여기 담겨 있어요. 재질이 보이시나요? 약간 이렇게 좀 이거 이런 종이를 뭐라고 하나요? 여하튼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요. 그 재밌어요. 스프레드도 아주 잘 돼. 부드럽게. 그래서 종이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가지고 좋아요. 근데 오래 쓰면 좀 까질 것 같아. 가지고 공부 피벌.
안심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정으로 잘 이끌어주고 자기가 마음이 가는 곳에 온 열정을 바치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진짜 뭔가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엄마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고나 할까. 여기 러브컵스 카드 되게 좋아해요.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땐 여기 러브컵스 카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저는 좀 뭔가 카드 제가 필요한 에너지를 카드를 통해서 많이 얻으려고 해요. 어쩔 때는 제가 너무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러면 어떤 제가 받고 싶은 기운을 가진 카드를 베개 밑에 넣어놓고 자거나 이렇게 지금도 핸드폰 뒤에 이렇게 꽂아놓고 다니거나 이게 좀 부적처럼
맛있어가지고 해서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오라클 카드예요. 조합. 현실적인 조언을 얻을 때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되게 자주 쓰고 있어요.
환생이 반복인 것 같더라고요. 지난 삶을 생각해보니까 저도 많이 죽었고 많이 다시 깨어났고 또 그렇게 거창하게 해석할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 중학교 졸업 자체도 데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 다시 중학교를 다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학생으로서의 나의 삶은 죽은 거거든요.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출발한다. 고등학생 된다.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렇게 무섭진 않더라고요. 볼카드.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드예요. 바보카드. 뭔가 어떤 어떤 계획 없이 떠나고 싶은 여행을 떠나는 모험을 뜻하는 카드고 정해지지 않은 트랙을 나서는 그런 용기 있는 카드라서 저는 되게 좋아하고 그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볼카드 좋아한다고. 썩은 나무가 되는